대구시가 취수원을 구미공단 위쪽으로 옮기자는 주장을 하고 있죠. 얼마 전 구미공단에서 나온 이 과부라 화물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검출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환경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국 공단의 과부라 화물 배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구미공단보다 오히려 대구에 있는 공단에서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공단이 과부라 화합물이라는 물질을 낙동강에 배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는 즉각 취수원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취수원에 대한 위기와 불안이 구미공단으로부터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미공단 상류로 옮기자는 것이고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취수장이 가장 가까운 취수장이 해평 취수장이기 때문에 그걸 공동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환경부가 전국 산업단지 핫폐수 처리장 42곳을 조사했는데 문제는 구미공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세 곳과 구미 한 곳, 음성 한곳등 모두 5곳에서 과부라 화합물이 먹는 물 감시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성소산당 공공폐수 처리장의 경우 과부라 옥탄산이 1리터에 4.8mg 검출돼 구미 4단지보다 300배나 많았습니다. 달서천 공공하수처리장 역시 구미의 15배,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도 13배 더 높게 검출됐습니다. 식수원인 낙동강에 나쁜 물질을 흘려보낸다며 구미시와 구미공단을 비난했던 대구시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 셈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산업단지 아래쪽에 있는 정수장의 과부라 화합물 농도는 마시기에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